드디어 야구장에 도착했어요. 감개무량합니다. 와, 2020년 첫 야구장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10% 관객만 입장하는 야구장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이렇게 한산한 거 보니까 코로나를 실감하는 것 같아요. 좌석으로의 다리 이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매하신 분 성함이랑 생일이요. 김건우고요. 네. 90년 2월 22일. 나온 걸로 되세요. 와, 티켓을 받았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스터 피자도 문을 닫았고, 그래도 편의점은 열었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구장 안에서 음식 섭취가 안 돼서 먹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 여기 분식점도 문을 닫았어요.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낯설고 신기한 풍경입니다. 저는 오늘 삼루 네이비석을 예매했습니다. 드디어 야구장에 입장합니다. 아, 떨려. 오. 와. 경기 1시간 전입니다. 금요일 경기인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원정 응원팀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육성 응원을 할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야구장입니다.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만큼 야구장 안에 계신 관중들은 표정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승패를 떠나서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제 좌석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야구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경기 30분 전입니다. 되게 안방처럼 자주 왔던 공간인데 이렇게 낯선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사방이 비어있고 관중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굉장히 묘한 감정입니다. 이토록 기다렸던 평범한 일상인데 진짜 은희의 평범한 일상이 더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기억들이 되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꽉 차게 가을 야구를 했던 기억도 생생하고 북적북적했던 그런 느낌. 우리는 승리의 최강 삼성 라이온. 응원단이라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와 계신 관객분들 다 같은 마음이겠죠. 제 유니폼 김상수, 제 친구 이름을 새겼는데 오늘은 부상으로 라인업에 없습니다. 빨리 부상에서 회복해서 삼성의 1번 타자로서 멋진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오다 보니까 이게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관중들이 이제 하나 둘 입장을 해서 띄엄띄엄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먼저 응원석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삼성 선수들이 이제 모여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5대2로 졌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야구장 와서 진짜 야구를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야구는 역시 야구장에서 봐야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꽉찬 야구장에 오고 싶습니다. 원래 끝나면 쓰레기로 꽉 차고 사람들로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사람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낯선 야구장이었습니다. 여기도 경기 종료 직후인데 사람들이 없습니다.